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십니다. 너무나 절박해서 차량 시위까지도 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어떤 다른 대책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량 시위를 했었던 그런 절박한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해왔던 그런 방역을 전환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사실 목소리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근데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싶어도 행정조치로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조치로 풀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현 정권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행정부 몫이죠. 근데 정부 자체가 K-방역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 이 틀을 허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K-방역은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진 않잖아요. 예. 그러면 시효가 다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K-방역의 패러다임을 정부 스스로가 저는 깨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주변에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파워 있는 분들이 계속 이 주장을 해주셔야지만 정부도 어떻게 보면 명분이 생길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방역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으면 명분이 없다고 하면 이걸 계속 밀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정치가 사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권주자라든지 이런 정치에서 힘이 있는 분들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결국에는 정부도 아 이제는 바꿔야 되겠구나, 이들이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제대로 잘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도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오히려 요즘 뭐 토론은 진행되는 걸 보면 서로 상호 비방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전 국민에게 돈 나눠줘서 많은 사람들 표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그 과정 중에서 집중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될 소상공인분들이 오히려 소외돼 버리고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죠. 100% 국민들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돈인데 말 그대로 재난을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월급이 똑같든지 아니면 업종별로 더 화랑인 업종에게까지 돈을 준다는 건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은 형용모순입니다. 그건 저 있을 수 없는 말을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제 주장은 집중적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분들을 그 돈을 전부 그 투자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우선이다. 제 입장은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말씀드린 세 가지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그 방역 자체를 정부 주도 방역이 아니라 국민 참여형 방역으로 바꾸는 문제, 세 번째는 사회적인 거리두기 기준을 과학적인 기준으로 바꾸는 문제, 지금 그 세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오히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를 도와주는 제안인데 그걸 받지 않는 것이, 마치 작년 5월에 제가 이제부터 백신 준비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비난하고 무시했던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뭐 초반에는 솔직히 코로나 초반에는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정부도 그럼요. 국가 초유의 재난사태니까. 근데 이제는 알 사람은 다 알 텐데,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 일개 자영업 사장님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영업 사장님들의 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게 됐어요. 그 가슴 아프네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나쁜 직원도 있고 나쁜 사장도 있고 나쁜 임대인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나쁜 것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예. 직원한테 이번에 월급을 삭감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직원은 저한테 사장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매출이 안 나와서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저는 임대인한테 좀 임대료를 낮춰주세요라고 죄송합니다 얘기하고 또 임대인은 저한테 은행 이자가 있으니까 좀 낮춰주기 어렵겠다고 얘기하고 서로 미안한 상황입니다. 예. 누가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직원에게 미안하고 직원은 저한테 미안하고 저는 또 임대인한테 미안하고 임대인은 저한테 미안하고 이런 상황이 왜 저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얼마 전 저 보도를 보니까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분이 40% 정도가 되고 1년 후라고 가정할 때는 91% 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근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보여서 그 문제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정부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일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네네. 우선 첫 번째로는 정부 조치로 인해서 영업이 지장이 생기는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는 그 손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이제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네. 실제로 저희 당의 최원수 의원이 그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법이 이번 정기국회 때 꼭 통과가 되어야 그러면 5차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때 적용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건 이미 선진국들에서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독일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 보면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해서 이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방식이라는 것이 문을 닫더라도 고정비는 항상 나가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 고정비의 80%를 지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들도 늘리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PPP 제도 이런 형태인 예, 미국은 PPP고 예.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원도 정말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다른 나라들의 생각이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영업자분이 폐업을 하게 되면 고용이 줄고 미래 국가 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자영업자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 동시에 국가가 미래를 위한 정말 그 효율적인 선택인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 국가 위주의 방역이 아니라 시민 참여형, 국민 참여형 방역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진자 400명대나 지금 2000명대나 또는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인력은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적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알아내는데 2, 3일이 지난 다음에 통지를 하면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국민 참여형 방역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들이 앱을 깔아서요. 네. 그러면 자기 동선은 자기 앱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에서 확진자가 발견이 되면 확진자 동선 정보를 그 앱으로 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 동선과 확진자 동선이 겹치는지가 금방 개개인이 각자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그 검사하러 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국하고 아마 그 싱가포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며칠 이렇게 걸릴 이유도 없고 또 개인 정보도 개인 동선을 자기만 알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이 말씀하셨듯이 이미 또 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 방식인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그걸 제대로 준비하거나 또는 이런 방식을 하자고 이야기를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저는 주먹구구식이고 정치적인 그런 판단에 의한 정치 방역의 성격이 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정치 방역이 아니라 과학 방역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9시에 뭐 영업을 9시 이후에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코로나19가 야행성이냐, 밤 9시 이후에 활동하는 야행성 바이러스냐고 그렇게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만 밝혀졌지만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그렇게 한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저 커피만 파는 카페는 배달만 되고 같은 카페인데 음식을 팔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그 저 식사할 수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먹구구식의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그래서 과학적인 그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은 이렇습니다. 사실 과학적인 기준을 적용을 하면 업종별과 상관없이 이 정도 공간에는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원래 정원에 50%만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준 그 다음에 또 이 내부에서도 한쪽에만 사람이 몰려 있으면 안 되니까 이 공간에서 들어온 사람들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나 테이블 간의 거리를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환기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환기 정도가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기준만 지키면 영업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 감염의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정부가 자영업자분들에게 권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과학적인 밀집, 밀접, 밀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밀집이 이 공간에 몇 명 들어올 수 있는가고 밀집도고요. 밀접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에 대한 기준이고 밀폐는 얼마나 환기가 잘 되는가에는 기준인데 그러면 업종에 따라서 차등을 둘 이유도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국민 참여형 방역에다가 이런 과학적 기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한다면 그러면 이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오래된 주장입니다. 뭐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왜곡해 버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사태가 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작년 5월에 제가 했던 말만 들었어도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유럽의 몇 나라처럼 이제는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이렇게 자영업자분들도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됐을 겁니다.